19장입니다. Standard Library Types에서 Standard Library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입니다. 첫 번째가 Box와 Stack과 Heap 이세 가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Primitive 타입의 데이터는 Primitive 타입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Primitive Types 이거 다른 말로 스칼라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스칼라 얘들은 다 스택으로 시작합니다. 스택에서 시작되죠. 대표적인 게 인티지어 타입이죠. 인티지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스트링의 포인트들이 또다 이렇게 스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타입스.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스나 혹은 스마트 포인트 얘들도 다 힙으로 가죠. 힙으로 가고 스트럭트나 이남 같은 경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스트럭트 속에 포함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면은 그 스트럭트는 스택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이 스트럭트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요런 데이터라면 얘네들은 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경우에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요 예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64비트니까 8바이트죠. 8바이트고 그리고 포인트 자체는 16 바이트이고 얘네들이 이 포인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프리미티브 타입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는 스택으로 저장됩니다. 그렇죠? 얘는 또 어떻게 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얘가 16바이트고 얘는 두개 합쳤으니까 32바이트가 되겠죠. 바이트고 마찬가지 얘네들도 스택으로 가죠. 왜냐니까 이미 데이터 타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스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리진은 이런 걸 리턴해요. 오리진이 리턴하는 포인트죠. 얘는 16 바이트 맞나요? 그렇죠. 8 다이 8 16 바이트짜리 인스턴스를 리턴하고 박스에 담는 거 박스에 담아서 리턴하고 있죠. 박스는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우리 지금 64비트 컴퓨터니까 다 8바이트죠. 64비트 이거죠. 비트 포인트죠. 포인트. 이걸 가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리진에서 포인트를 하나 봤습니다. 이 포인트의 사이즈는 8바이트 아니죠. 16이죠. 16바이트가 되고 바이트 스택으로 가고 당연히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은 스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는 것 컴파일 타임의 사이즈를 알수 없는 것들은 힙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힙으로 합니다. 그렇죠? 렉탱글은 어떻게 되나요? 렉탱글은 두 개의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16, 16에서 32바이트짜리고 마찬가지 스택으로 가게 되고 힙으로 가는 것은 박스에 담는 거는 힙으로 가요. 그죠? 박스도 렉탱글에서 박스 그 자체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도 말이 포인트란 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렉탱글을 박스에 담아서 박스들 렉탱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박스도 포인트도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다 포인트들이니까 다 어떻게 되나요? 8바이트죠. 8바이트 64비트 얘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8바이트 그리고 박스를 또 박스 속에 담는 거뭐 100번을 담든 1000번을 담든 포인트는 다 8바이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mem size of bell 요거죠. 요거는 펑션입니다. size 요 물음표 붙어 있는 사이즈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중국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어쨌거나 얘도 일종의 트레이트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에서 u size를 리턴하는 거예요. 사이즈
를 리턴하는데 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4 해서 size of i y 아니죠. 5 i 32. 그 size of라고 하는 얘가 받는 게 인풋을 받는 게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타입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i 32 얘도 i 32 32 비트죠. 그러니까 4 바이트가 되죠. 그죠? 그리고 13 0이 13개 있는가? x이고, 그리고 x에 대한 레퍼런스, y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니까 사이즈는 얼마이냐? 13이 되나요? 그렇죠. 아닌데. 잠깐만 다시 볼까요? 사이즈 오브 제일 밑에 예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0이 13개인 array예요. 0이 13개인 array가 x이고, 요 x를 0이 13개인 array를 레퍼런스라고 있는 값으로 가지고 있는 y. 그래서 y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size of는 이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얘를 찾아와요. 얘의 크기를 잽니다. 0이 13개이니까 0 하나가 68로 돼 있잖아요. 그죠? 8 곱하기 13 되죠. 그죠? 8 곱하기 13이 몇 바이트냐는 거죠. 그게 13바이트잖아요. 그래서 8비트 곱하기 13입니다. 8비트 곱하기 13 이꼴 8바이트, 13바이트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재보면은 얘는 포인트의 사이즈. 포인트는 16이었죠. 16이 되고, 그리고 렉탱글은 32였죠. 32. 그리고 박스도 포인트. 박스는 무조건 8일 바이트입니다. 박스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힙에 들어가 있잖아요. 힙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박스 포인트라고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8이고 얘도 8.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박스와 그리고 스택과 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주의해야 될 점은 박스에 담겨 있는 포인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그 뭐죠? 이 박스가 스택에 저장되는 크기, 요거 박스 new 했을 때 박스가 스택에 저장되는 크기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담겨 있는 요 내용이 힙으로 가는데, 힙으로 가서 그 크기를 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박스 그 자체의 크기가 됩니다. 박스의 크기는 항상 8비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스는 스택에 있는 데이터, 원래 박스도 오리진 자체는 어떻게 되죠? 박스도 오리진이 리턴하는 값은 요걸 박스를 리턴하는 거고, 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건 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의 크기는 16이죠. 16이지만 요게 박스에 담기게 되면 박스의 크기는 8바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원래는 얘가 스택에 있던 데이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에 담으면 힙으로 간다는 거.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